결혼하게 사셨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 건너편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벳세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들녘인데 거기 가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와요. 5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왔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약간 다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인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으로 예수님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벳세다 들녘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때가 됐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사실은 이게 벳세다 들녘에서 2만 명가량이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 현실적으로 만난 큰 위기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지금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예요? 시험코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빌립이 과연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시험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여 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장정 하루에 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돼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200날을 일해서 벌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제일 먼저 계산하기를 아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이거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이미 실격한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네, 여기다 줄 거세요. 여기도 실격입니다. 실격. 빌립도 실격. 9절 예, 안드레도 실격. 그러나 그래요. 여기 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는데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참 마음이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현장 교육을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병 고치는 거 보여주셨고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여주셨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보여주셨고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 베푸실 때에 죽은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빌립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살리시는 걸 봤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걸 봤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섭섭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고 물으셨을 거예요. 빌립아, 어디서 이 먹일까? 어디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근데 빌립도 계산적으로 말했고 안드레도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다 뭐라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 하나님 우리를 템테이션 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시는데 뭘로 테스트를 하시느냐? 위기를 가지고 테스트 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 하세요. 우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던지신 분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예수 우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집중한다고요.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을 보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인다. 문제가 커 보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적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작게 보이지만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작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혹은 많은 경우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이론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었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던져놓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 김 목사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이거요 5억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요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이미 실격이에요. 뭐 실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보상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은 들지만 어쩌면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주셨을지도 모르네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도 적으냐? 근데 우리말 번역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됐는데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파도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지금 같은 제자들인데 빌립과 안드레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 믿음이 이렇게도 적으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큰 기적을 가지고 행하셨는데 15절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14장 18절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갈 곳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 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여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명령이에요. 제자들의 눈에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거기 5천이라고 돼 있는데 5천은요. 여자와 아이 빼고 5천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돼요. 적어도 18,000명, 적어도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이거는 어린아이 한 끼의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이에요. 식사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아이고 이거 200다네리도 더 있어야 되는데요. 안드레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져와.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 대신 뭐 하면 돼요? 그분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안드레가 아유 이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빌립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드리니까 바로 거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뭘 오십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막 원망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좀 일찍 오시지. 오시려면 일찍 오시지. 이제 오셔가지고 뭐 이미 다 죽었는데. 마리아 마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오셔서 뭘 합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끝까지 가십니다. 그래 죽었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립니다.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나사로를 제자들이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을 옮기는 것은 할 수 있다고요. 옮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돌을 옮기는 것도. 믿음 없으면 그거 못 옮긴다니까요. 제자들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갖다 드릴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1차 믿음에서는 실격했어요. 그러나 2차로 또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걸 내게로 가져와. 가져오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2차는 합격했어요. 1차 실격하고 2차 합격했어요. 그걸 내게로 가져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는 갈 수 있어요. 2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는 없지만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 기적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제가 어제 월요 사도행전 29장 어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낙타 무릎이. 무릎을 한번 보세요. 요즘엔 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의 무릎이 하나도 낙타 무릎 같지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굳어지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릎의 기도를 하죠. 낙타 무릎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이 조금 갔지만 15절.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5시 반입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군중들이 먹을 거 해주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니까 당신의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망에 빠진 자들을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고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본질과 비본질을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비본질이 뭔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병나세요. 그러면 전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났잖아요. 그 교회 떠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카톡 보낼 때도요. 막 그런 게 막 제가 볼 때 비성경적인 그런 카톡의 내용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막
내가, 아, 이런 거를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왜 보내?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거. 아, 물론 부자도 되면 좋죠. 그러나 예수 믿고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래 싹,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 피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적 베푸시고 피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피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큰 능력이 나타나면 빨리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 만들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자들이 왜 생겼나? 하나님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막 추앙을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우리는 반드시 빠져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때 빨리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항상 우리는 뒤로 빠져요. 누구처럼 빠져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도 아시면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할 것이냐고 물으셨고, 안드레는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무슨 효험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린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린 누구나 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크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일에 절망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